거기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했고 아. 그때 반주를 할때 드럼을 누가 쳤냐면 배호가 친 거야. 참가자 학생들이 전부 반주자를 동반하고 왔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나는 없어 반주자가. 없어. 반주자가 없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손들면 나 혼자야. 근데 손을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유 어찌쓸까. 아니 내가 해주구만. 그러면서 여학생이 반주를 하겠다고 광주에서 올라온 어찌까이. 여학생인데 그래도 어찌까이. 황선이야 이름이. 야. 황선. 그 후에 경희대 음대 학장까지 오신 분이야. 자원해가지고 내 반주를 해주겠다. 마음이 고우셨기 때문에 학장까지 가신 거예요. 마음이 고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5명, 85명 중에 15명을 뽑는 15명이 게 뽑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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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히고 나니까, 이제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볼만하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는 거야. 오만한 거지. 땜벼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할 만하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장철우가 갓제니, 야, 너 잘해서, 다시 한 이틀 동안, 이틀 후에 본선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틀 동안 연습 더 잘해가지고 하라.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선생 댁에서 또 이틀을 더 묵으면서 또 연마했지. 그래가지고 본선에 딱 나갔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때는 전부 이거 아니야. 부동자세요. 전부. 그렇지. 근데 나는 내 고향 남쪽 바다. 아니,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예 펼쳐. 3개 부분에서 3명만 뽑는 거지. 1, 2, 3등. 통틀어서. 그렇죠. 1등은 진주고등학교 학생인가? 트럼펫. 보는 학생이 네, 이거 1등을 하고 그리고 2등은 동명여고인가 뭐 동명여고 있어. 근데 3등에 두 사람이야. 동점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사람이야. 보성여고 학생 여학생하고 나하고 3등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심사위원이 이흥렬 선생님하고 조영식 박사. 대단한 분들이 그래도 보셨네요, 심사위원. 그리고 이제 김동진 선생님. 심사평을 하는데 음정 좋고 감정 좋고. 아니 그리고 김사년이는 어떻게 그렇게 형님이 팔을 안 벌렸으면 불합격이었어. 공동 3위가 된 이유는 그 보성여고 학생이 노래를 꾀꼬리같이 했는데 형님이 얘를 펼치는 바람에 야, 저 낑기야 돼갔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노래할 그 수가 있냐. 자연스럽잖아요. 이흥렬 이게 선생이. 있는 대로 예, 표현인데. 그래서 3등을 했네. 3등. 그래서 이렇게 전과사 장학생을. 그러면 뭐 이제 제주 대전고등학교의 꿈을 이제 딱 이뤄내셨고. 그렇죠. 그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내려가셨을 거 아니야.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학교에서는 난리 났지. 뭐. 교단에 세워놓고 뭐 김사년이가 대전고등학교를 그 추억이야말로 정말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그럼 경희대는 어차피 이제 입학은 된 거잖아요. 그 무렵에 장철우가 또그 영천시장 근처에 영천시장 서대문 지나서 영천시장 근처에 하숙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내가 얹혀 신세를 지으면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야 경희대학을 걸어 다녔네. 거기서 영천서. 형님 제가 집이 종로 6가였거든요. 종로 5가 서대문부터 경희대학을 걸어 다니려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데 뭔줄 모르고 다녔어. 구경하면 이거 뭐 구경하기가 좋았어. 동대문 시장 걸쳐서 뭐 남대문으로 해가지고 이야 야. 그 학교 딱 가면은 시간이 폐계야. 늦어가지고. 그래도 장학금 받으시고 어렵게 보헤미안처럼 이 친구 집저 친구 집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래도 한
몇 학년까지는 잘 다니셨어요? 1학년인데 사학이 터지고. 그러면 터진 뒤에는? 어떻게 학비를 또 마련해야 되니까. 장학금은 어떻게 됐어요? 장학금 폐지. 없어졌지. 장학제도가 없어졌지. 없어졌구나. 그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먹다니 뭐. 합창단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장철우네 집에서 자고. 네네네네.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 매주 수목 연습하고 일요일 예배 보고. 저 뭐 결국은 4.19로 인해 가지고 장학제도가 없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뒷길은 어떻게 이제 가시나요? 멜로턴 사중창이라고 기억 날지 저는 모르겠다. 그거 기억은 안 돼요. 경상도 학생들인데 서울대 학생들 예, 예. 구성된 멜로턴이라고 그걸 기억하면 형님 저도 한 여든 돼야 돼. 명랑복덕방이라는 노래를 그때 그 당시에 불렀 명랑복덕방 따따띠 따따따따따 이런 노래. 그 송민영 씨 작곡인데 그걸로 이제 알려졌던 유명한. 그 중에 멜로디어는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다고 시민회관에서 송민영 악단하고 이제 공연이 있는데 멜로디가 빠졌으니까 내가 들어와서 이 여덟 곡 이걸 마스터 해가지고 네가 해야 되겠다. 형님의 생을 쭉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래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면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나던 합창단이 있어요. 예그린 합창단. 아유. 그 예그린 합창단도 단원으로 계셨더라고. 아, 왜 합창단원이지. 창립 합창단원이지.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오디션, 그때 그 오디션 어땠어요? 전국에서 교편 잡던 선생들. 선생들이 전부 왔어요. 왜냐면 파격적인 월급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거기에 뭐 한 방에 붙으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오디션을 했지, 그 그러면은 그 어려웠던 그 이제 대학 생활 뭐 막 이러다가 이제. 그걸 좀 메꾸려고. 메꾸려고 하신 건데. 생활은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제대로 이제 예그린 때부터는? 거기서 자고. 그 밑에 그 도남시장에서 그때 30원짜리 밥 먹고. 출근하는 것처럼 했지.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청소를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그린 합창단 저도 지금 생각나는 거는 지금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살짝이 없어요. 아이고. 살짝이 없어요. 형방. 베비장 나오고 제주 목사 나오고 형방 나오고 기생애란이가 나오는데 저는 딴 건 다 기억 못해. 근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 상투 있잖아. 양반의 상투. 그건 기억나요. 야. 양반의 상투는 꾸떡. 양반의 상투는 군디사나 꾸떡. 이거. 4분의 5반. 테이크 5가 그 리듬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인데 저는 얼마나 그게 박혔든지 뭐 딴 건 다 몰라. 살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양반의 상투야. 근데 이제 아우님도 그 음악성이 대단한 거야. 아니 저도 화력기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사중 합창을 구할 때 드려 할 정도는. 저는 듀엣 했었는데요. 근데 그 예그린 하시다가 결국 그것도 뭐 이렇게 오랜 기간은 못 간 것 같아요. 2년 됐나요? 해수로 2년이고 1년 좀 넘기고서 해단됐지. 그러면 해단된 뒤로는 또 이제 어떻게 멤버를 꾸몄어요? 해단되면서 그러니까 예그린 악단에 근무할 때 그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들끼리 모여서 쉬는 시간에 피아노 원절이에서 이렇게 같이 뭐 노래하고 이러던 친구들이 김현진 형, 그 형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하고 양영일하고 진성만 그다음에 김산현. 김산현 본명이 지금 나왔어. 김산현이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야, 형 이름도 참 멋있던데 그 김산현이라는 이름 근데 멋있잖아요. 부르기가 참 힘들어. 발음하기는 산현이가 안 돼. 니은니은이 붙어가지고 좀 힘들어. 그 당시에 쇼쇼쇼 그 사회 보든 진행하시던 플라이보이 플라이보이 곽규석 선생님이 야, 너 이름 안 바꾸면 나 너 소개 못 해. 상현 그러는 거야. 산현 이게 안 그렇죠,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개명을 했죠. 그러면 그게 계기가 됐군요. 김준호로 바꾼 계기는. 그럼.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가 뭐 브라더스 4,
킹스톤 트리오 이런 트리오 에임스 브라더스 밀스 브라더스 킹스톤 트리오에 저는 그 물론 그린백 달라 Some people say I don't know count 이거 이것도 톰 듀리 Hang down your head Tom Dooley Hang down your head and cry 아, 그 시절 노래 참 좋았어요 심플하면서도 아유, 내용은 맞아. 깊고 이름은 그때 그 자니 브라더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은 MBC 라디오에서 그 주말 월말 연말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야 거기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했고. 아. 그때 반주를 할 때 드럼을 누가 쳤냐면 배호가 친 거야. 배호가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호. 배호의 노래가 트롯이 아니야. 전부 스윙이야. 그렇죠. 전부 스윙이야. 삼각지로 이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야. 스윙이지 그게 트롯이 아니야. 맞아요. 그 친구가 이 드럼을 쳤기 때문에 리듬. 리듬. 리듬 쪼개는 거를 맛있잖아. 그거 맛있죠. 참 안타까운 가수예요. 정말 되는 거는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그게 기화가 돼서 이제 사중창을 만들고. 근데 이제 이름이 나는 왜 자니 브라더스였는지. 그 무렵에 그 내가 미 8군에 이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전석환 선생이라고 하몬드 올겐을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그분을 내가 미군 부대 그분이 미군 부대에서 연주하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미군 부대에서 노래할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올겐을 잘 치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좀 하려면은 그분한테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갔지. 전석관 선생을 찾았지. 이게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석관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듀엣을 하자고. 근데 야 갑자기 듀엣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 한 집에 사는 누이뻘 되는 사람이 탑 트리오라는 트리오를 하는데 전석환 선생님하고 한다는 거예요. 탑 트리오 유명했었어요. 왜냐하면 3천만의 합창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전석환 선생님을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고 너희들 노래 해 이래가지고 듀엣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전석환 선생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어. 아, 전석환 우리 이름도. 그럼 자니 브라더스도? 무대에서 그 양반이 잔. 본인의 성을 따신 건가? 그럼 그렇죠. 미국에서는 애칭이니까. 근데 형님은 그러면 멋있게 그 팀은 자니 브라더스인데 우리 듀엣은 내 얼굴이요. 코가 좀 이렇게 오똑하고 이렇잖아. 이렇게 보더니 야 너희는 고바오라 그래. 그럼 우리 듀엣 이름이 고바오였어요. 이야. 그러면은 그 아까 하몬드 오르간 얘기했잖아요. 아유. 그분이 발 밑에 페달로 베이스가 이렇게 쭉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걸 이걸로 이제 베이스를 하면서 했던 거야. 유일하셨지. 제가요 이 딴따라 기질이 있다는 게 저는 무슨 음악을 들으면 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요 베이스 따라서 이게 그참 희한한 거잖아요. 장단을 맞추게 되지. 그러면은 전석환 선생님 BNG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오래됐지 몇십 년. 몇십 년. 저도 청계천에 그 청소년 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청계천 2가에. 거기에 전석환 사무실 있고 3천만의 합창 이거 할 때 뵙고 못 뵀으니까. 싱글롱을 많이 하셨죠. 무척 오래.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잖아요. 싱글롱에는. 어떻게든 수선문에서 찾을 때는 형님 한번 같이 가십시다. 아유 좋지. 저는 고바오로 형님은 자니 브라더스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유, 좋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오케이. 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척 길어졌어요. 야, 이게 사실 말씀을 드리면 1부만으로 끝낼 기대가 됐지
이 길이가 2부 길이가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끝을 맺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일단 뵙죠. 저희가 한번 여기 또 찾아와서 뵙고 한 바탕 얘기한 뒤에 저희가 또 그 기간 안에 전 선생님 거 찾아놓고 그렇게 해서 한번 뵙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 제가 듀엣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걸 해주셨던 그 전 선생님을 찾고 또 쟈니 브로더스로 오늘날 그 김준 형님이 있기까지 또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는 제 선석환 선생님 한번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고맙고요. 바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